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공무원 9급 해설 특강의 전기 기기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에 실패하는 경우죠. 실패하는 경우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 리액터 기동을 시도해요. 이건 아닌 게, 이건 기동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 기동하는 것 자체가 다섯 가지죠. 전전압, 이건 직위 기동이고요. 이거는 소 용량이고, Y델타 기동이 중용량인데, 중용량은 5에서 15kW고요. 리액터, 기동 보상기, 기동 보상기가 대용량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드로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동이 안 됐는데 다른 기동 방식으로 한다. 이거는 기동 형태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자, 직류기의 보급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 했으니까 난조는 아니죠. 요거는 이제 물어본 게 뭔가 하면, 실제로 요거하고, 전기자 반작용의 대책은 보상건선이고요. 난조 대책은 제동 건선입니다. 예, 요두 개를 좀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급은 우리가 이제 정류일 때 전압 정류, 요게 보급이고요. 저항 정류가 탄소 브러쉬인데, 이때 탄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난조하고는 관계없죠, 당연히.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요. 발전기가 나와서 유도 기전력을 물어보게 되면, 이는 단자 전압 더하기 기전력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 더하기 I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200분의 출력이 20 곱하기 10의 3승. 요걸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각각 0.05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볼트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걸 빼먹어 가지고 205볼트로 해 가지고 아마 틀린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직류 전동기의 토크인데요. T는 K파이IA이고요. E파이A분의 PZ의 파이의 IA. 요걸로 계산하는 거는 뉴턴 메다죠. 그리고 T는 0.975의 N분의 P0 킬로그램 메다인데, 제가 요거 할때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9.8분의 1을 곱하면 킬로그램 메다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9.8을 곱하게 되면은 당연히 뉴턴메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 어느 공식을 써야 되는지 하는 기준은 자속이 놓으면 이 공식을 써야 되고 속도가 놓으면 이 공식을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토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죠? 전류에 당연히 비례하는 거고요. 자, 5번.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하고 물어보면,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 물어보면, 세 가지죠. 계좌 제어가 있고, 계좌 제어법은 당연히 정출력 제어라고 했고요. 저항제어가 있고, 전압제어가 있는데, 이 전압제어가 정토크제어고, 가장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전압제어 방법이, 워드, 네오나드 방식이 있고, 일건너 방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속도 제어는 무조건 안 문제 나오죠, 그죠? 직류기뿐만이 아니고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하고 구분해갖고 같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6번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하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호한 정류라는 말이 나오면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가 평균 리렉턴스 전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라고 했습니까? 글자 수 세보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건 10자고 요건 8자니까 당연히 야가 커야 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커지려면 당연히 뭐다? 브러쉬 척축면 전압 강화는 커야 되고 평균 리렉턴스 전압은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 반대로 적어놨죠. 그래서 6번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그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건데 이 자속밀도 P는요. 요게 이제 그 회전자 원통의 표면적 분의 요것분의 전체 자속으로 구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값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V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V는 πdl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자극수에 대하여 각각의 자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거든. 자, 단락비 계산하는데 필요한 시험의 종류하고 물어봤는데, 요 시험 물어보면, 전개에서 시험 물어보면 무조건 뭐 찾으라고 했습니까? 무브와 개방시험이거나, 단락, 구속시험을 요두 가지를 일단 무조건 찾아놓고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물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인가 전압의 극성을 바꾸어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하고 물어봤으니까. 직권은 회전 방향이 안 바뀝니다. 회전 방향 동일하고요.
회전 속도도 그대로입니다. 역회전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극성을 바꾸면 원래 역회전해야 되는데 측근하고 분근은 역회전 안 합니다. 이걸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10번. 요거는 가장 기본이죠, 그죠? 가장 기본 문제인데. 자, 우리가 이제 철심을 전자석 혹은 철심을 만들 때 교소 강판을 이렇게 쓰는데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승청을 한다라고 했죠. 승청 철심으로 하는 이유는 와류 손을 감소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소 강판을 승청 철심으로 쓰는 이유는 철손을 감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철손 자체가 히스테리시스 손 더하기 와류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소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히스테리시스가 되는 거고요. 자, 11번입니다. 유도 전동기 속도 토크 특성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 정동 토크 하는 게 맥시멈 토크거든요. 그러면 유도 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으로 따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따지는 게이 삼상 관선형입니다. 저항이 들어가가지고 요 회전자 저항이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삼상 관선이거든요. 요거거든요. 2차 저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일 때는 2차 저항 제어를 하기 때문에 비례추이를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토크는 불변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진짜 심하게 물어보면 이 비례추이가 S1분의 R2는 S2분의 R2 더하기 R 이걸로 계산하는 문제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구분해갖고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안정도 정진인데 안정도 정지를 물어보면 요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했죠. 동기하고 정상 임피던스. 요 리렉턴스 나와도 관계없다라고 했습니다. 요것만 작고 그 외에는 크다라고 했죠. 단락비, 플라이휠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관성 모먼트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히 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방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정도 정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동정이 작다라는 걸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죠? 그거 빼고는 다 커야 됩니다. 자, 13번인데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루설 리렉턴스 같은 경우에는 인덕턴스의 L은
흘리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L이 건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0.1 대 1은 1의 제곱은 L 대 2의 제곱 이 말이죠. 그럼 요렇게 같아지니까 L은 0.1 곱하기 4가 되니까 0.41리가 된다 이 말이고요. 네, 요거는 전기공학에서 물어봐도 되고 전기기계에서 물어봐도 되는 겁니다. 자, 단락시험과 유사한 거는 당연히 구속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락시험을 구속시험이라고 적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건데, 자, 요 문제 풀때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요거부터 풀어야죠. 요걸 풀고 난 다음에 슬립을 구해야 됩니다. 요거 하면은 내나시 팔로우니까 0.01이 나오죠. 그러면 세 번째가 뭔가 하면 F니까 0.01 곱하기 60Hz죠.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요 말을 주의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헤르츠가. 이거 생각 안 하고 풀면은 당연히 0.6Hz 해가지고 많이 날아갔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볼때요 문제를 맞춘 분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요까지는 어느 정도 연습하신 분들은 충분히 풀어내실 건데 요 개념을 아마 조금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 싶거든요. 자, 요거는 SCR이죠. 자, 실리콘 정유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이건 단방향성 3단자 소자니까 대번 3번이 틀렸죠. 그리고 역방향 내전압은 크고 양극 전압 강하는 작고 애노드, 캐소드, 게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제가 설명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 혹은 쌍방향성 소자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개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SSS, 다이약, 트라이약. 그래서 요 중에 SSS하고 다이약은 2단자 소자고, 트라이약만 3단자 소자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식극의 파건이라는 게 나왔고요. 파건이면 A가 2다 하는 걸 먼저 적어 놔야 됩니다. 이걸 풀든 안 풀든, 쓰든 안 쓰든 간에.
증권이죠. 증권이면 A가 P니까 이건 10이 되죠. 자, 그러면 기전력하고 전기자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자, 기전력은 볼트니까 여기에서 E는 반비례하죠. 그러면 50일 때 2분의 1은 얼마일 때 10분의 1과 같으냐 이 말이죠. 2가 되니까 10볼트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병렬내로에 흐르는 전류가 A분의 IA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IA는 A의 I가 되니까 IA는 A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200일 때 E는 얼마일 때 10이나 이렇게 되겠죠. 같아야 되니까 10이 되니까 1000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125rpm으로 회전하는 수차 발전기에 50Hz 교류하면은 극수 물어봤는데, 요거는 동기 속도죠. 요 공식은 제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극수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50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제일 먼저 요거하고 요걸 날리면 돼요. 그러면 25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거 5를 날려버리면 이 10이잖아요. 10이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 그러면 5를 날려버리면 2가 되고 5가 돼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날리면 24가 되죠. 그러면 24 곱하기 2니까 4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 없이 어떻게 날려가지고 이거 구하는지를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자, 요 단락비 K는요. 퍼센트 Z분의 100인데, 퍼센트 Z가 10V의 제곱분의 PZ가 되죠. 요거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P는 kVA여야 되고, V는 kV여야 됩니다. 요 조건이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결, 요기에다 넣어주면, pz분의 1000V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K는 저걸 메가를 키로로 바꿔주면 10 곱하기 10의 3승 kVA가 되죠. 이렇게 해줘야 kV kVA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곱하기 Z가 8이죠. 분의 1000 곱하기 10입니다. 10의 제곱. 그러면 요거 날라가고, 요거 100이니까, 요거 날리면 10 남죠. 그럼 8분의 10이니까 1.25가 나옵니다. 예, 요거는 실제로 그 여러분들 그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유형태 계산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드물 거고요. 요거는 최소한 산업기사 실기까지 넘어오셔야 조금 이제 공식 활용하는 걸 조금 보시는 거거든.
이 변별력을 굉장히 많이 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P2 대 P0 대 PC2는 1대1 빼기 S 대 S 하는 거라고 했죠. 요거는 한줄 반드시 외우라고 했습니다.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게 P0 대 P2C 해놔가지고,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순서 밖에도 관계없거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면 S의 P0는 1 빼기 S의 PC2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뭐예요? 요거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요 문제 이제 힌트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게 뭐 물어본 건가 하면, 무보화시의 1차 단자 전압이 V10를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뭘 구해야 됩니까? V20를 구해야겠죠. 왜 그런가 하면, 건수비가 나와 있으면, A는 R1이니까 지금 요 값은 뭐예요? A 곱하기 V2 제로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V0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00분의 5 곱하기 200 더하기 200이죠. 그러면 210로입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210이 되니까 4200이 나옵니다. 자, 22번입니다. 용량이 12kVA인 변압계에 철순이 나왔고요. 전보와 동순이 나왔고, 역률이 나왔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2분의 1 부하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N 부하시의 효율이죠. 그러면 요렇게 계산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하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역률을 곱해줘야 와트가 되죠. 더하기 철손이 140. 동선이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40 분의 자, 요렇게 적어 놓고 난 다음에 대다수의 분들이 뭘 하는가 하면, 계산기가 없는데 이거 울프입니까? 계산기 없으면 풀면 되죠. 요거 날리면 6이잖아. 요 계산하면은 4800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4분의 1이죠. 그러면 곱하기 240이니까 60 나오죠. 그럼 더하기 140 더하기 60이니까 5000 나와요. 그러면 이거 4800이겠죠.
그러면 결론은 요 동그라미 두 개, 요거 날려버리면 50분의 4,800이죠. 동그라미 날려버리면 5분의 480이니까 얼마? 96로. 계산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풀거든요. 계산기가 없어도 풀수 있게끔 수치를 맞춰서 주기 때문에 당연히 푸시면 돼요. 근데 왜못 푸나 하는가 하면은 풀라는 의지가 없어서 그래. 풀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계산기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공채 준비할 때는 계산기를 아예 들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계산기 자체를 아예 치워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섭거든.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던데 시간을 줄이려면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손으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23번인데 이 문제가 변별력을 굉장히 많이 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서 임피던스 전압이 나오고요. 임피던스 와트가 나오게 되면 전압 변동률을 이걸로 구해야 됩니다. 이걸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역률까지 줘놨죠. 진상이면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P는 V1N분의 I1N의 R에 2N 곱하기 100 이걸로 구하거나 PM분의 PS로 구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PS가 내나 PC하고 같습니다. 곱하기 100으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P는 전격이 150이죠. 임피던스 와트가 4,500입니다.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다 날려버리면 되죠. 그러면 3% 나옵니다. 자, 리렉턴스를 구해야 되는데 리렉턴스가 없죠. 지금은 이제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격이 요거는 지금 2차입니다. 2차를 구했기 때문에 요 V1N이 아니고 2차 전격을 구해야 됩니다. 요거는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이죠. 그러면 요거 다 날려버리면 5%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Q는 당연히 뭐예요? 4%죠. 3, 4, 5, 6, 8, 10을 아직까지 이해 못하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다? 3 곱하기 0.8, 진상인 빼야 되거든요. 빼기 4 곱하기 0.6이니까 0 넣어줘요. 그죠? 2.4 빼기 2.4니까 0 나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변별력이 가장 높은 문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기조성기 용량, 이 전력용 컨덴스 용량하고 같습니다. P에 이걸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PA가 나왔으면 곱하면 됩니다. 1000 곱하기 0.6 0.6분의 0.8 마이너스 0.8분의
0.62조. 자, 그러면 요 값은 3분의 4고요. 요 값은 4분의 3이죠. 그럼 요 빼면 됩니다. 빼면 12분의 16 빼기 9죠. 그러면 12분의 7 나와요. 그러면 600 곱하기 12분의 7이죠. 그러면 6하고 10이 날리면 2니까 요거 날리면 50이죠. 그러면 350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으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계산기 없으면 못 풉니다 하는 분들 많던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깨야 됩니다. 그걸 안 깨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공채 시험을 준비하시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다 포기하고 시험 볼 거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로 포기 안 하고 시험 보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손으로 연습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을 보시고, 아, 저렇게 풀면 조금 빠르게 풀겠구나 하는 걸로 가지고 일단은 연습을 많이 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 y는 3분의 1의 델타고, 델타는 3y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기동 전류는 3분의 1이 되고, 기동 토크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